제가 붓을 잡은 지가 40년이 넘는데요. 이제 처음에는 글씨를 하다가, 그 다음 이제, 글씨를 하다가 그 글씨보다는 오히려 그림 쪽이 더 제한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림을 했는데, 그림을 하다 보니까 또 글씨가 또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서예도 하고, 공인화도 계속 해왔어요. 왔는데,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벽에 부딪혀요. 내 한계를 느끼고,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석사 박사를 이제 들어가게 돼서 철학 박사까지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더 이제 욕심이 이제 좀 더 문기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서 이제 화제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 써서 그려놓고요. 그 다음 또 이제 그림이라는 게 이 문인화가 옛날 그림은 그게 한옥에 어울리는 그림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조금 이제 옛날 고전 그림에다가 접목을 해서 색채를 좀 더 가미해 봤어요. 그럼 우리 아마 현대의 그 현대 가옥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지금 해봤는데 글쎄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. 스승님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김천에서 이제 그 붓을 잡았을 때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직원들한테 이제 처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. 글씨를 쌍학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김천 어모중학교에 와서 신현 노중석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도 이제 같이 따라서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 전부 다 따라 쓰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사표 내고 서울 와서 일단 이제 접었다가 접었다기보다도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붓을 못 잡았어요. 그러고 이제 시작했는 게 그 지금 돌아가신 분 박건술 선생님 그분 이제 죽 끓이는 데 가서 이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창현 박종혜 선생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.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다가도 제가 그 창현 선생님 그림을 그냥 그대로 흉내내서 개인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 색깔을 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대 작가도 되고 또 이제 글씨 쓰러도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.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문화센터 뭐 하여튼 한글 한문 이제 접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글씨 같은 것도 보면 특히 누구 색깔이 아니고 이 제 나름대로의 색깔이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제가 좀 바뀌게 된 거는 작년, 재작년, 한 3년 전에 중국을 이제 같이 갔을 때 같이 같은 동료들의 그림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, 옛날보다는. 저 제자들 별로 많이 안 해요. 제가 혼자 작업을 주로 하고요. 제자들 한 몇 분인데. 네, 보통 이제 문인화 작품은 보면은 입체적이 아니고 좀 단편적이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은 처음 배경 설치하면서부터 좀 입체적으로 그렸어요. 그래서 이제 호분을 사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 튀어나와 보이고 좀 뒤로 가면서 입체감을 살리게 그려가지고 다른 작품보다는 조금 이게 더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작품이 됐어요. 계속해서 잎이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잎이 나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 수련하고 연마한다는 뜻에서 자강불식이라 그러는데 옛날 군자들이 참 좋아했던 덕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다른 건 매남국죽도 들어가지만 특히 파초를 꼭 넣고 싶어서 이제 일단 넣었던 작품이고요. 근데 이 선이 참 잘 살아있어요. 보통 파초를 그리면은 선보다는 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선질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. 작품은 좀 현대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제 현대 시인 나태주 시인의 작품 행복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,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, 외로울 때 혼자 걸어갈 것, 이 시가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속도를 그려가지고
요 표시를 이제 아크릴 금색으로 했는데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. 현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으로 제가 생각합니다.